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장황수학의 장자연입니다. 저는 황한순입니다. 자, 우선은 이제 2023년도 커리큘럼 가이드를 하기 위해서 이제 선생님들이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는데 조금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기로 했어요. 왜냐면은 커리큘럼 소개가 이게 이제 너무 딱딱하게 진행되면 저도 학생 때 다 같은 느낌을 받았지만 특히 편입이라는 게 처음 이렇게 하다 보면 너무 어려운 말처럼 들려서 잘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금방 흥미가 없어서 이게 이해를 잘 해야 계획도 잘 세우고 목표까지 이제 안전하게 도달할 텐데 그러지를 못하고 이제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좀 쉽고 편안하고 재밌게 좀 커리큘럼을 좀 이해를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새롭게 좀 구성을 해봤고 일단 이제 장황수학 같은 경우는 저희가 13년째 이제 편입생을 이제 편입 수험생들을 이제 가르치고 있고 그 안에서 이제 팀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하는 이 방식도 13년째 하고 있어서 여러분이 이제 커리큘럼을 이해할 때 포인트는 전체적인 커리큘럼은 정돈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따라오시면 돼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이해를 해줘야 되는 한 가지 부분이 이제 장황수학만의 이제 독창적인 시스템인 화이트와 이제 블랙 과정이 있다는 점. 그럼 이제 뭐가 다른지 나는 어떻게 선택해서 최종 목표까지 도달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이해하고 나머지는 그냥 한번 이렇게 확인만 해주시면 저희가 또 수업 시간에 OT마다 최선을 다해서 또 따라올 수 있게 준비를 많이 해서 OT를 찍고 있기 때문에 또 그때마다 방향을 계속 잘 잡아줄 테니까 오늘은 전체적인 느낌과 그 다음에 화이트 블랙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자. 이게 이제 목표라고 생각하고 영상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처음 도전을 시작한 우리 학생들한테 꼭 저희와 함께 완주해서 합격하시기를 한 번 더 응원의 메시지를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우선 이제 화이트와 블랙은 그냥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면 여러분도 이제 아마 이게 과목이 수학이니까 잘 아실 거예요. 뭐냐면 수학을 이제 많이 경험해보지 못한 친구들 또는 처음 하는 친구들 아니면 어느 정도까지 했었지만 다 까먹은 친구들의 어떤 공부를 시작할 때 해야 되는 거라든지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과 지금도 수학 공부를 계속하고 있고 또는 최근까지 했고 아니면 고등학교 때 굉장히 잘했고 또는 뭐 이공계를 이제 지금 대학교 다니면서 공대 수업을 다 듣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경험과 지식이 많이 쌓여 있는 친구들 너무나 이 차이가 크다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의 어떤 기준으로 통합된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물론 그만의 또 장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수학을 처음 접하는 친구들이 너무 어려워서 포기해버릴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수학을 어느 정도 하는 친구들이 너무 이제 쉬운 거 위주로 처음부터 오랜 기간 동안 나가다 보면 금방 흥미를 잃고 공부 방향을 잃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보완하고자 저희가 이제 오랫동안 연구를 해서 이 시스템을 이제 완전히 안착시켰고 지금은 이 블랙 화이트 과정 속에서 엄청나게 많은 합격생이 이제 나왔고 그 다음에 만족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걸 잘 이해만 하시고 자신에 맞게 목표에 맞게 선택하고 열심히 따라오시면 꼭 원하는 합격까지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화이트는 주로 우리 이제 황한순 선생님이 맡아서 진행을 해주시고 물론 그 수업은 둘이 최대한 모든 걸 다 전달하고 풍성하고 재밌게 만들어줄 수 있게 하는데 둘이 이제 수업을 진행하는데 그 중에서 화이트는 우리 황쌤이 주로 이제 이론과 문제풀이 이끌어주시고 블랙은 이제 선생님이 맡아서 진행하니까 화이트 과정에 대한 간략한 좀 특징을 우리 황쌤의 소개로 한번 들어봅시다. 이제 장쌤이 앞에서 이제 이야기를 되게 잘 해줬고 저도 이제 살짝 이야기를 해주면 요즘에 교과 과정 때문에 학생들의 실력이 진짜 많이 격차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장황수학의 커리큘럼을 믿고 이제 따라오면 반드시 합격할 것이다. 그래서 요 화이트 과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화이트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들으면 좋은 대상자들이 약간 수학을 포기했던 친구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수포자 친구들과 네. 특히 편입은 그런 친구들이 많죠. 그 다음에 이공계 편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절반이 문과 출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문과 출신들이 또 이제 요 수업을 들으면 잘 따라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과 학생들이지만 수학이 좀 자신이 없었던 친구들.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한 3, 4등급 정도 그 이하인 친구들이 요 화이트 과정으로 시작을 하면 정말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3, 4등급이었던 친구들은 사실 못하는 건 아닌데 이제 본인들이 좀 수학이라는 과목 자체에
벽을 많이 느끼는 감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화이트 과정으로 따라오시면 충분히 잘하실 수 있으니까 수학을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화이트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표가 이제 뚜렷해야 되는데 목표가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설부터 이제 권동호, 이낙연, 그러니까 중상위권까지 모두 대비하는 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강의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이 학교들을 타겟팅해서 가다 보니까 미적분학하고 다변수가 되게 세게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물론 최상위권에서 나오는 문제들까지도 다 풀 수 있게끔 미적분학과 다변수의 특징을 우리가 이제 전략적으로 공략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선형대수학하고 공수가 그렇게 엄청 어렵게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최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에는 선대랑 공수가 생각해야 되는 문제들이 꽤 많은데 그 밑에 대학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편입수학의 양이 굉장히 많아서 그걸 전략적으로 우리가 가져간다면 우리가 이제 조금 다른 학생들보다 승산이 훨씬 더 올라가죠. 그래서 그런 강의 특징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전략 속에는 이제 우리 처음 하는 친구들도 따라올 수 있게 조금씩 기초를 다 이렇게 끌어올려주고 그 다음에 정말로 그 OT 때 이제 분석 자료들을 많이 보여드리겠지만 서성안에서 또는 중앙대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내용들과 이제 건대까지 이제 인설부터 나오는 학교들의 그 문제 성향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주로 권동호 요 상위권, 중상위권 그리고 인설까지 목표인 친구들은 불필요하게 서성안에만 나오는 그런 선형대수, 그런 공학수학에 막 지엽적이고 너무 어려운 그런 문제까지는 사실 건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부피를 좀 줄여주고 기본부터 쭉 닦아서 미적 다변수에서 실력을 확실하게 만들어주면 이 학교들 합격이 완전하게 준비될 수 있고 거기에 이제 부피를 줄여줬기 때문에 우리 학교를 좀 병행하는 친구들도 인강으로 얼마든지 완주할 수 있고 편입수학의 양이 정말 많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전략적으로 진행을 해주는 강의다. 이제 거기에 우리 블랙 과정은 일단은 수강 대상이 명확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상위권을 목표한다고 해서 무조건 블랙을 들으면 된다가 아니죠. 본인이 이제 아직 준비가 더 필요하면 빌드업이 필요하면 이제 화이트 과정에서 미적이나 다변수를 충분히 좀 실력을 쌓고 올라오는 길도 충분히 있으니까 어쨌든 블랙만 선택해서 쭉 들을 수 있는 이제 수강 대상은 이제 고등학교 때 이과에서 1, 2등급 정도를 수학에서 어쨌든 맞은 경험들이 있고 그 다음에 미적분이나 기하벡터 이런 걸 좀 많이 다뤄봤고 그런 친구들 그 다음에 이제 아니면은 인서울대학의 좀 이공계 학생들 전적대가 그런 친구들도 요즘에 취업 때문에 이제 편입 준비를 많이 하니까 그리고 이제 꼭 인서울 아니더라도 공대생인데 얘가 대학교에서 뭐 미적이나 선형대수나 공학수학 과목들을 이미 충분히 들어봤다 그런 친구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편입에 관해서 재수생인데 한번 했을 때 또는 두번 했을 때 일정 수준 이상의 점수가 충분히 나온 친구들 그 정도가 되면 블랙으로 그냥 쭉 따라오시면 돼요. 그리고 간혹 고등학교 수학은 잘했지만 다변수나 공학 이런 건 들어본 적이 없어서 걱정하는 친구들은 요 과목들이 다 미적이 베이스이기 때문에 앞에서 미적이랑 선대를 블랙으로 잘 따라오고 나면 요 뒷과목들은 충분히 따라올 수 있게 그렇게 진행을 해드리니까 그렇게 이제 알고 선택해서 수강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이제 보면 저희가 화이트하고 블랙의 이제 커리큘럼이에요. 그래서 보면 이 편입수학 같은 경우에는 크게 미적분학 급수랑 그 다음에 선형대수학, 다변수, 공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틀대로 이제 여러분들이 진행하면 이제 순서에 맞게서 진행하면 공부하는데 이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또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 순서죠. 특히 우리 인강 친구들은 뭐부터 들어야 되는지 아예 순서를 모르는 경우도 많아가지고 이게 왜냐면 수학이라는 게 연결이 다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순서를 잘못 듣게 되면은 이건 어디서 해야 되는 거지? 어디서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막 꼬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 과정 그대로 이제 저게 이제 오랫동안 자리 잡은 모든 사람들이 하는 커리큘럼이잖아요. 그게 그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저 커리큘럼을 믿고 따라오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저희의 이제 특징은 화이트 과정을 보게 되면은 미적, 선대, 다변수, 그리고 BGM 특강이라고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중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에는 미적분학하고 다변수가 주로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기까지만 해도 충분히 이제 합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저기 있는 내용들을 얼마만큼 소화하냐가 이제 관건인데, 계속 진도만 밀고 나가면 앞에 건 소화가 안 되고 진도만 끝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 다변수에서 호흡을 한번 끊고 가는 거고, 그때 이제 다변수까지 학생들이 유형별 또는 교재 이런 것들을 잘 충분히 복습을 했다면 이제부터 필요한 건 혼합형이다. 그래서 저기 있는 BGM 특강 같은 경우에는 혼합형 모의고사 그런 것들 훈련을 하는 거고 트레이닝을 하는 거고, 그러면서 또 이제 유형별 정리도 한번 다시 잡아드립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고, 그리고 나서 공학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공식들이 조금 많아요. 그래서 저걸 다 제대로 익혔으면, 공학수학도 앞에 거를 다 익혔으면 충분히 잘 따라갈 수 있다. 끝으로 이제 학생들이 복습, 교재 복습은 많이 하는데 이게 혼합형을 되게 못 풀어내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 커리큘럼은 그걸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BGM 특강이 이제 혼합형 모의고사를 대비하는 어떤 그런 트레이닝 강의라고 이야기를 해줬고, 그 뒤에도 이제 파이널 학교별 기출이 있잖아요. 이것도 다 혼합형으로 대비하는 트레이닝 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세 번 정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과정을 넣어놨기 때문에 충분히 복습만 열심히 하고 저희 강의를 믿고 따라온다면 혼합형까지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좀 수치적으로 보면 미적분하고 다변수 이 과목에서 이제 중상위권까지 봤을 때 출제 비중 자체가 한 7, 80%가 돼버리니까 사실 아까 이제 황쌤이 얘기한 것처럼 여기까지 배운 다음에 점수에 대해서 완성을 좀 실력을 시켜놓으면 충분히 이미 합격권이 돼버리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더 나오는 학교들이 있으니까 안정적인 합격을 위해서 공학수학이 이렇게 첨가가 되는 뭐 그런 느낌이어서 다변수를 끝내고 BGM으로 들어가는 저 시점이 되게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블랙 과정은 하나의 포인트는 뭐냐면 최상위권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편입 수학이 할 게 많지만 최상위권을 대비하면 할 게 더 많다. 그리고 이제 최근 시험이 어쨌든 좀 빨라진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충분한 숙련도까지 올려놓으려면 빨리 진행을 해야 된다가 일단 포인트예요. 그래서 미적급수, 선대다변수에서 멈추지 않고 이제 공학수학, 그 다음에 공학수학 2에서 나오는 이제 복수함수까지 이제 진행이 쭉 이어서 되죠. 그리고 이제 이미 할 건 다 끝났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한 숙련도와 완성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이제 서성한 특별반과 그 다음에 기출, 파이널 이런 걸 진행하는데, 저기서 또 기출이랑 파이널 뭐 이런 것들은 정규 과정은 아니라서 조금 자기 상황에 맞게 이렇게 순서는 살짝살짝 바꿔도 괜찮은데 저 시기쯤에 전체적인 틀이 진행이 되는 거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파이널도 저희가 이제 화이트 블랙 학생들이 다 목표에 맞는 효율적인 학습할 수 있도록 단계를 다 나눠놨으니까 거기서도 또 선택을 잘 해서 필요한 만큼으로 안전한 합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저희가 촬영을 이제 미적급수나 이제 선형제 수학, 이제 화이트 블랙 다 1월달 그리고 3월달에 이제 촬영이 진행이 되는데 학생들이 이제 시작하는 시점이 조금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살짝만 이제 이야기를 해주면 1월 달에 시작한 친구들은 저 커리큘럼 순서대로 진행하면 좋고, 3월에 시작하는 친구들도 저 순서대로 그대로 진행하면 된다. 다만, 뒤에 이제 좀 뒤늦게 시작하는 친구들은 저 순서대로 하게 되면 뒤에 이제 시간이 조금 부족하니까 다 못 끝낼 수도 있고 그런 걱정도 많이 하는데, 그랬을 때는 조금 추천해주는 방법은 미적분학하고 선형대 수학을 같이 들어요. 이게 전혀 별개의 과목이기 때문에 같이 수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소화만 할 수 있다면 두 개를 같이 진행해라. 그러면 시간을 단축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좋은 꿀팁이네요. 왜냐하면 여름방학에 시작하는 또는 5, 6월에 시작하는 친구들도 정말 많아서 요즘에. 넘어가도 될까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가이드를 잡아드리지만 이제 좀 더 구체적인 그런 커리큘럼이 김영 홈페이지에 이제 장황수학 교수 카페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이제 안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할 때도 저기 있는 강의들이 다 새롭게 강의가 이제 만들어져서 뉴로 올라갈 테니까 확인하시면서 그 순서에 맞게 따라오시면 되고, 지금 요거 이제 전체적인 걸 보여드린 거니까 다시 이걸 확대해서 안에서 좀 세부적으로 설명드릴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우리 화이트 블랙 정규 과정에 대한 이제 커리큘럼 표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과목 순서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은 기초수학 과정이 있을 텐데, 요거는 누구나 수강해야 되는 필수 부분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내가 그러면 수강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요거는 일단 나는 블랙만 들어도 될 것 같아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친구들은 사실 저 부분은 굳이 안 들어도 돼요. 근데 나는 화이트로 시작을 할 거야 라고 한 친구들 중에서 화이트 미분 시간에 가장 처음 시간에 이제 OT에서 그 진단 테스트를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잡아주는 기준에 맞춰서 내가 기초수학을 좀 들어야 되겠다 라고 보여지면 수강을 하면 좋은데, 참고로 시간이 없을 때는 미적분을 어쨌든 빨리 들어가서 화이트 미적분에서는 문제 풀 때 필요한 기초적인 것들도 어느 정도는 잡아드리니까 그걸로 따라오시는 것도 완전 베이스가 없지 않은 이상 괜찮을 것 같아요. 시간 효율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기초수학도 이걸 만약에 필요한 부분만 들어도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좀 적당히 한다면 그거는 다 들을 필요 없고 필요한 것만 듣고, 만약에 너무 많이 까먹었다 그러면 이제 화이트 과정을 들어야 되는 친구들 중에서 기초수학을 또 다 들으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정규 수업 내용의 특징은 좀 다 이어지는데 저 기초수학 같은 경우는 다 끊어지는 거라서 정말 중고등학교 전체 내용 중에서 편입에 필요한 것만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필요한 것만 이렇게 이제 선택해서 들으셔도 되는 꿀팁 또 하나 드리고 위에 이제 보면 위에 줄이 이제 화이트 과정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칸에 있는 게 블랙 과정인 건데, 학생들이 되게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 미적 급수 이제 통합된 게 있고 그 밑에 분할된 게 있는데 이게 뭔 차이냐? 네. 똑같은 강의고 이제 학생들 중에서 합쳐져 있는 강의를 좋아하는 친구도 있고 분할된 강좌도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다른 게 아니다. 그래서 하나만 선택해서 좀 밀고 수강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이제 해드리고 싶은 그 추천 코스는 일단 내가 편입이 처음이고 수학에 막 엄청 지금 당장 막 난 다 풀 수 있어 막 이런 정도가 아니면 사실 화이트 과정이 굉장히 탄탄한 수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문제풀이도 많고 화이트 과정으로 쭉 따라오시면 돼요. 근데 이제 거기에 내가 목표가 인서울이야, 뭐 너무 상위권까지는 아니야, 여기 난 정말 가고 싶어 라고 하는 친구는 남들이 어떻게 하든 이 화이트 과정으로 쭉 끝내시면 필요한 목표 달성할 수 있고, 거기에 만약에 이제 내가 상위권이다, 상위권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처음부터 블랙을 들으면 되지만 그게 안 되는 이제 친구들 중에서 최종 목표가 상위권이면 이 코스를 굉장히 추천을 해요. 뭐냐면 화이트로 다 들으시면 돼요. 거기에 앞서 설명했듯이 미적과 다변수는 최상위권까지 전부 커버가 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선대랑 공학에 대해서 한번 화이트 과정으로 선행으로 들었으면 이제 상위권을 도전해보겠다 그러면 블랙에 있는 선대공학만 들으시면 되지, 막 이거를 굳이 억지로 뭐 필수로 다 들어야 되는 그런 건 절대 아니니까 그렇게 알고 따라오시면 돼요. 그래서 화이트만 쭉 듣던가 블랙만 쭉 듣던가, 아니면 화이트로 쭉 들으면서 상위권까지 목표면 선대공학만 블랙을 추가로 수강해 주면 된다. 이렇게 이제 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건 이제 뭐죠? 이제 파이널과 이제 기출에 대한 부분이죠. 이제 기출을 보면 저희가 연도별로도 묶어놨고 학교별로도 이렇게 묶어놨는데, 요거를 이제 학생들이 많이 물어봐요. 뭘로 이제 진행을 해야 되냐. 근데 보면 요즘 트렌드가 이 학교가 출제할 때 유형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그 미적 다변수가 주로 나오는 대학들부터 공략을 해서 학교별로 가는 게 더 좋거든요. 그냥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거는, 장황수학에 추천하는 거는 학교별로 이제 기출을 진행을 해라. 근데 요거는 우리가 이제 파이널에 다시 한번 요거 시작할 때쯤 가이드 영상을 또 찍어줄 테니까 그걸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하반기로 가면 우리 학생들이 이제 더더욱 시간이 이제 중요하게 쓰여져야 되기 때문에 뭐 기출 가이드, 파이널 가이드 이런 거 이제 한 번씩 계속 올려드릴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파이널 과정을 쭉 보면 마지막에도 이게 그냥 통합 하나로 진행이 되면 사실 점점 어려워진다는 게 문제죠. 기본적인 거는 자꾸 앞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점점 어려워지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쉬운 건 또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정작 인서울이 목표인 친구들은 따라가지 못해서 마무리를 못하고 이런 게 많이 생겨서, 저희 이제 파이널 과정은 다시 또 단계와 목표별로 쪼개놨어요. 그래서 일단 식스팩이 가장 기본을 한 번 더 다지고, 파자마에서 한번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실전 난이도에서 C클, E클, S클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자기의 수준과 목표에 따라서
뭐 E클까지만 할 수도 있고 C클까지만 할 수도 있고 또는 S클까지 다 완성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이제 파이널 과정에서 그 시기에 가장 알맞게 또 쉽게 전달을 해드릴 테니까 그때 이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장황 모의고사. 그 다음에 어떤 특강 나머지들. 장황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강남 단과에서 이제 저희가 현장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걸 그대로 이제 올려드리고 있고 이제 인강 학생들도 과정이 끝나면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보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미분이 끝나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복습을 하고 충분히 내가 어느 정도 소화했다라는 자신감이 들었을 때 이제 보고 현장 학생들과 이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이제 거기에 성적 통계까지 다 알려주니까 그래서 순차적으로 마찬가지로 적분 끝내면 미적이랑 그러니까 미분과 적분이 누적된 거죠. 그게 이제 두 번째 거에서 나오고 우리 수학이라는 거 항상 누적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거는 미적, 그 다음에 선대까지 해서 이제 출제가 되니까 그 시기에 맞춰서 이제 시험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의 위치를 좀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제 반드시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인강 학생들 이제 처음에 우리 영상의 앞부분에 이제 나왔었겠지만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아, 나 인강으로 하는데 실강에서 더 뭔가 많이 해서 차이가 나서 내가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되게 많죠. 근데 저렇게 현장에서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영상으로 인강으로 제작해서 자료와 함께 전부 드려서 차이가 없도록 저희는 이제 인강 학생들도 우리 학생 수강 그 제자들이고 실강에 있는 학생들도 당연히 물론 우리 제자들이고 다 똑같은 제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대한 전혀 차이 없이 이렇게 올려드리니까 저 장학모의고사도 원래는 학원에서 이제 주로 진행하던 건데 워낙 반응이 좋고 학생들이 많이 보다 보니까 이제 인강에도 저거를 제작해서 올리기 시작했고 이렇게 이제 필요한 건 다 제공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열심히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인강으로 하다 보면 자기 위치 파악이 어려워서 힘들어 하는데 저 장학모의고사를 꼭 보시면 시기별로 내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고 그때 맞았던 데이터들을 잘 모아두시면 나중에 이제 원서 지원할 때도 굉장히 객관적인 통계 자료가 될 수 있으니까 저희가 그 배치 전략에 대해서 또 영상 찍을 때 저런 데이터를 기준으로 또 알려드릴 테니까 많이 참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면 이제 특강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저희가 저희 장황 토크 콘서트라고 해서 설명회. 이제 설명회가 이렇게 세 번 진행이 됐는데 이제 2월 말쯤에 한번 이제 있고 여름방학에 또 이제 맞춰서 한번 있고 이제 우리가 원서 써야 되는 그 마지막 파이널 기간에 또 한번 필요해서 세 번 정도 이제 무료 영상을 이제 촬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왼쪽 같은 경우에는 기타 등등의 유료 특강들은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기는 필수는 아니고 뭐 고대 특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본인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면 수강을 선택적으로 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고 이렇게 이제 커리큘럼 전체 표를 보니까 정규 수업부터 문제풀이, 파이널, 모의고사, 기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죠. 그리고 실제로 수강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 영상들도 자료와 함께 매우 잘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인강 학생들 요 커리큘럼에 대한 설명 이해 잘 하신 다음에 계획해서 따라오시면 큰 혼돈과 어려움 없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요번에 이제 나오는 교재들. 디자인이 예뻐졌어요. 엄청 예뻐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재는 크게 시작하라. 시작하라. 그 다음에 돌격하라. 돌격하라. 그 다음에 전진하라. 전진하라. 그 마지막으로 합격하라. 이렇게 이제 네 개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시작하라는 아까 이제 봤던 기초수학에 대한 이제 교재고, 이제 정규 교재가 이제 총 6종. 그래서 미분, 적분, 급수. 그 다음에 선대답변서 공수인데 사실 미적하고 급수가 편입수학의 전체량이 한 40%가 될 만큼 양이 많기 때문에 한 권으로 딱 이제 단관화시킬 수가 없었고 이렇게 이제 양이 많아서 세 개로 쪼개놨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저 작년 교재가 있는데 미리 구매를 했었는데 혹시 이제 교재가 바뀐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교재로도 충분히 이제 수업을 따라올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표지와 안에 있는 내지 그리고 이제 오타 이런 것들이 수정된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저 돌격하라 이제 정규 수업에 대한 이제 처음 이론 배우고 문풀 잡고 유형 잡고 뭐 이렇게 할 때 배우는 저 돌격하라 교재는 거의 뭐 지금 현재 편입 수학의 약간 바이블 같은 거라서
저거는 이제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저게 골격이기 때문에. 저기에 저희가 이제 수업을 진행할 때 또 최신의 기출이나 최신의 패턴의 문제들은 또 추가 자료나 판서로 진행을 하니까 저 교재는 작년 걸 갖고 계셔도 충분히 따라오실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진하라. 이게 뭐죠? 이제 문제풀이 교재인데 참고로 지금 현재 인강으로 이제 영상으로 보시는 친구들이 이 영상을 보실 때쯤에는 돌격하라 교재까지는 다 지금 현재 제작이 돼서 구매가 가능할 거고 그 다음 문풀 교재도 상반기 안에 이건 다 하반기 때 쓰는 거긴 한데 상반기 안에 미리 다 제작을 해서 입고시켜 놓을 테니까 필요하시면 한 번에 구매하시는 게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학생들이. 배송 때문에요. 근데 이제 어쨌든 저 단단은 이제 유형별로 한 번 더 이제 배웠던 것들에 대해서 전체 과목에 대한 문제들을 잡아보는 거죠. 의외로 되게 많이 까먹거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점수가 나오냐? 필수이긴 하지만 유형을 잡는 것이 그렇지만 혼합형에 대한 연습을 하지 않으면 점수는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혼합형 연습을 할 수 있게 장학모구 520제 요거 이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좀 공통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이제 저 지금 장쌤이 말해준 그 두 권의 교재가 단단하라와 장학모구가 단단하라? 단단과 그 다음에 장학모구 저게 우리 BGM 특강에서 쓰는 교재예요. 화이트 아까 과정에 있었던 그리고 이제 요 단단하고 그 다음에 장학모구는 좀 상위권 친구들이든 아니면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또 친구들이든 공통적으로 좀 했으면 하는 교재고 이제 상위권을 목표한다 그럼 반드시 좀 서성한 특별반에 진행되는 저 서성한 특별반 합격의 기술 교재를 꼭 수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기는 완전히 서성한 중앙대 2대에만 나오는 물론 이제 기본 문제도 섞여는 있지만 전부 다 들어있고 그 다음에 저 안에도 다시 유형별 그 다음에 혼합형 이렇게 또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저 한 권이면 상위권 대비는 충분하죠. 학생들이 이제 서성안이라고만 써 있으니까 중앙대랑 이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또 고민하는 친구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중앙대 이대를 준비하는 친구들도 저 서성안 특별반 강의를 또는 교재를 풀어보는 게 엄청 좋습니다. 근데 왜 이름은 서성안이냐면 좀 상징적인 거죠. 그러니까 편입했을 때 최상위권 하면 이제 주로 서성안을 그렇죠. 많이 얘기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 합격하라 이제 파이널 교재인데 원래 아까 보면 파이널 교재가 되게 많아 그 파이널이 많았잖아요. 강좌가 시클 뭐 이런 게 많았는데 한 권으로 이제 이번에 진행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막 여러 권 교재 사서 막 정리 못하고 그럴 필요 없고 저 한 권으로 자기가 이클까지 다 풀지 시클까지 다 풀지 그것만 정해서 계속 주차별로 회전을 진행하시면 복습과 함께 마무리했을 때 완벽한 파이널 마무리를 할 수 있죠. 자, 요렇게 이제 교재까지 다 본 것 같고, 마지막 이제 인사를 이제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올해 이제 학생들을, 이제 작년이죠. 작년 학생들을 가리키면서 사실 저는 가장 많이 들었던 멘트가, 믿고 듣는 장황수화. 믿듣장. 네, 믿고 듣는 장황수학이라는 좀 뭔가 진짜, 무게가 느껴지는 정말 많이 들었던 문장인데요. 그래서 올해 2023년 대비 이제 학생들도 저희가 믿고 들을 수 있는 장황수학이 될 수 있도록 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강의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믿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력만 같이 함께 합시다. 선생님은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드리면 일단 도전을 마음먹었다는 거 굉장히 용기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편입을 준비하는 많은 친구들이 좀 입시 자체에 대한 그 두려움 같은 게 있는데 사회에 나가기 전에 좀 그런 두려움을 많이 깨고 그 다음에 누구 앞에서도 좀 당당할 수 있는 그런 나의 모습을 좀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항상 생각을 하는데 저희도 이제 13년째니까 13번째 또 수험생활을 이제 시작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수험생보다 더 열심히 강의 준비하고 치열하게 생활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도 저희와 함께 이 레이스를 잘 끝내기를 계획하고 마음 먹었다면 저희 믿어주시고 여러분의 그 노력을 뛰어넘는 그런 노력으로 여러분을 잘 목표까지 이끌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황수학 커리큘럼 가이드 안내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강의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